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 그 황용식이요. 예. 예, 아.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솔직한 마음의 소리 듣고 싶어. 그래서 강하늘 씨 이상형의 부합이 될 만한 분을 한번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용식 씨, 제 목소리 벌써 까먹은 거예요? 어, 아, 저, 아, 동백이야. 어, 동백이에요? 동백이 아니에요. 동백 씨요? 아니 그, 서프라이즈 준비했어요. 용식 씨. 아니, 어디 있어요? 아니, 아니. 어디 계세요? 어? 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어떻게 지금 카멜리아는 잘 여셨어요 오늘은? 아니, 아니 지금 깜짝 놀랐네요. 아니. 강하늘 씨 연극 한다는데 보러 갈 거예요? 아 연극 홍보하러 나왔구나. 아, 한 방에 나오네요. 용기 주었고 연극 홍보하러 나왔구나. 아 저는 그 동백 씨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 사랑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대요. 네, 그럼요. 아, 그 마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아직도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제 그 카톡의 일자를. 아, 일자 확인도 안 용식이 잘못했구만! 뭘 말하시라고. 꼭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 메시지 일자가 왜 안 왔어요? 용식이 안 되겠네. 용식이 땅콩 주지 말아요. 맞아요. 이제 땅콩 아니고 이제 만두 팔기 때문에요. 괜찮아요, 땅콩은. 숙다 내리고 기다려요. 알겠어요. 얼른 와요. 예, 알겠어요. 예, 얼른 끝내고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네, 아유. 들어가요. 네. 우리가 있어, 우리가. 아, 감사합니다, 혜진 누나.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